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도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3월 4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2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언론인 등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그러니까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법안입니다. 3년 이하 징역, 금품 등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각종 청탁 그리고 접대 문화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위헌 여부 또 과도한 적용 대상의 문제, 검경 권력의 강화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우선 손질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 통과되자마자 국회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작 이 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도 당초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했는데 적용 범위가 크게 확장돼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은 처음에 왜 만들어졌을까요? 애초 이 법은 벤치어 검사 그리고 스폰서 검사 등 이른바 권력 핵심에서 행세하면서 금품이나 접대, 향응을 받았던 판검사 등 법조인 그리고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KBS는 공사니까 해당이 되는데 같은 언론인 MBC는 왜 포함이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논란을 겪다가 그러면 언론 전체로 확대하자. 이렇게 또 공립학교 교사는 해당되는데 사립학교 교사는 왜 해당이 안 되느냐. 이렇게 따지다가 결국 교원 전체로 이렇게 확대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전체로 확대를 하게 되면 교각 사루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지만 결국 부정부패가 극심해진 한국 사회는 한 명의 도둑을 잡기 위해서라면 99명의 무고한 시민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도 상관없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가 심각하고 그 적폐를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김영란법을 토대로 검찰과 경찰의 권한은 더욱 강화되게 됐습니다.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국가기구가 있습니까? 없지요. 과거 민주정부 시절 그토록 만들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설치했던 부패방지위원회는 무력화됐습니다. 없어졌지요. MB정부 이후에 아예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 역할도 규모도 예산도 모두 축소가 됐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것 반드시 신설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청탁, 접대 문화를 청산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이것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돌고 돌아 검찰에게 다시 칼자루가 쥐어졌고 검찰은 그 칼을 무도하게 휘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힘은 더욱 세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그 밖에 국가기구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부정부패 청산도 중요하지만 무도한 검찰 권력이 행사되는 것,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오늘 팟장은 모두 두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1950년 6월 28일자 대한민국 신문사 한 곳이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치고 보도한 호회 원본을 확보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호회를 단독 입수해서 보도한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를 만나 특종 그 이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이상민, 임태훈의 인권의 정치. 오늘 그 첫 번째 순서가 마련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한국 정치가 보다 더 인간의 얼굴을 한 그리고 보편적 인권, 경제사회적 인권을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따져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팟장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1950년 6월 28일자 대한민국 신문사 한 곳이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치고 보도한 호회 원본을 확보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8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북한군이 서울을 함락한 바로 그날입니다. 6.25 전쟁 한복판에서 북한군이 서울을 함락한 날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친 이 대한민국의 신문사, 이 언론사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 호회를 단독 입수해 보도한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를 만나서 특종 이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주 재밌는 특종을 하셨습니다. 아, 예, 제가 한 특종은 아니고요. 네. 뭐 이 기사는 미디어 오늘 특별 취재팀 바이라인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조선일보 출입 기자여서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미리 답을 얘기하셔가지고 살짝 김이 빠지는데. 예. 자, 예. 우선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 번도 확인할 수 없었던 호해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미디어 오늘이 처음으로 단독 입수해서 보도를 하게 됐는데, 자, 우선 예. 앞서 말씀드린 1950년 6월 28일자 호해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예, 그 호의 제목은 인민군 서울 입성이었고요. 네. 부제목은 미국 대사관 등을 완전 해방,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8일 오전 3시 30분부터 조선 인민군은 제105군 부대를 선두로 하여 서울시에 입성, 공화국 수도인 서울을 해방시켰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아, 인민군이 서울을 해방시켰다? 예, 네. 그 호의 내용을 좀 더 보시죠. 네. 그 네. 입성한 부대들은 서대문, 마포, 양형무소에 구금된 애국자를 석방하고 괴뢰 집단의 소위 대한민국 중앙청, 서울시청, 검찰청, 미국 대사관, 은행, 소위 유엔 위원단 및 중요한 도로, 교량, 최신 철도 및 각 신문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어서 올해 갈망하여 맞이하던 조선 인민군대를 서울 시민들은 열렬한 환호로써 환영하였다, 이렇게 밝혔고요. 서울에 있던 망고 역적 이승만 도당들과 미국 대사관 및 유엔 위원단들은 27일 오전 중 이미 서울에서 도망하였다. 서울은 완전히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로 되었으며 서울 전체 시민들의 거리로 되었다. 이제 시민들은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 기사에 이제 저희들이 뭐 그 기사 쓰는 직업이니까요. 그 예. 그 정 기자가 보시기에 이번 호의 내용 중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뒷부분에 또 나오는데요. 네. 이 호의를 보면 네.
서울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치안 당국의 지시를 절대 신임하고 반동의 온갖 모략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반동 분자들의 대마, 그러니까 흑색 선전이라는 뜻인데요. 네. 이 대마와 테러, 방화, 파괴의 최대의 경각성을 돌리라 이렇게 촉구를 한 뒤에 그 호의 마지막 부분에 이 문구가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우리 민족의 경애하는 수령인 김일성 장군 만세. 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호해의 야마라고 한다면 이제 김일성 장군 만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하면서 그 완전히 그 선동, 그러니까 언론이 그 무슨 객관적인 사실 보도도 일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거의 그 그냥 선동문을 쓴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호의 내용 중을 조금 좀 분석을 해보자면 우선 그 서울에 있던 만구 역적 이승만 도당들과 미국 대사관 그리고 유엔 위원단 등은 이미 오전 27일 오전에 서울을 빠져나갔다 도망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당시에 이것은 팩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아, 지금 역사가 많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네. 지금 와서 보면 당시 이 호의 내용은 사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6월 27일 새벽이었죠. 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도망을 가셨죠. 네, 한강 다리를 끊고 도망을 가버렸죠. 예. 그러니까 그 77년에 국방부가 펴낸 한국전쟁사라는 책을 보면요. 네네. 6월 28일 새벽 1시에 인민군의 전차 부대가 그 서울 시내에 진입했다고 나와 있고요. 네. 당시에 그 한국 국군에서 발표하던 자료 그 주장들은 대부분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제 6월 27일에 네네. 국방부에서 특별 발표가 있었는데 네. 북한군이 그 당시 이미 미아리 고개 접근해서 폭격 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서울중앙방송에서는 국군이 의정부를 탈환하고 반격에 나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그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등 뭐 그 소위 3부 요인에게도 네네. 알리지 않은 채 당일 새벽 4시에 서울역을 출발해서 대전으로 피난을 갔었는데요. 네. 그날 이제 27일 오후에 제작된 그 조선일보의 28일자 지면을 보면 이제 제공권 완전 장악, 뭐 의정부 부대가 의정부를 완전히 탈환했다 이러한 보도를 했는데 네. 지금 뭐 훗날 역사는 이 부분이 다 오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호의 내용에 서울은 완전히 우리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로 되었으며 서울 전체 시민들의 거리로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당시 역사적 사료를 보면 네. 이제 28일 오후 5시에 인민군이 서울을 완전 점령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연세대학교 박명민 교수가 쓴 그 한국 1950 전쟁과 평화라는 책에 나오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 나왔던 북한의 조선인민보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이 해방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을 담고 있는 호의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호의 뒷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어떤 선동적인 그 문구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라는 표현이 언론사가요. 예. 기사를 쓰면서 예. 그 만세라는 표현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물론 이제 당시의 언론사에 근무하던 기자들은 뭐 써도 됐던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언론이 거의 뭐 선동꾼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우리 민족의 경애하는 수령인 김일성 장군 만세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앞서 살짝 힌트는 주셨는데 이렇게 외친 언론사는 예, 조선일보입니다. 예. 예, 완전히 그 논조가 바뀌어버린 거네요. 예? 이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뭐, 일본이 오면 일본 편을 들고, 북한이 오면 북한 편을 들고, 또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와서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미국이 오면 또 친미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미디어 오늘이 그 입수해서 확인한 이 조선일보 호해는 네. 이 조선일보 사사의 공식 기록에는 없는 호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조선일보 공식 사사에서 이걸 왜 뺐을까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네. 일단 조선일보는 1950년 6월 26일에 북한군의 불법 남침을 보도한 뒤에 6월 27일 저녁에 본사의 신문 제작을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0월 22일까지 신문을 내지 못하다가 10월 23일에서야 1차 전시판을 냅니다. 네. 그래서 이번 후회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에 존재하지 않던, 그러니까 전쟁 기간 중 발행된 조선일보 지면 가운데 역사에 존재하지 않던 지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디어오늘은 이 역사의 조선일보 역사의 사사에도 빠져 있고 역사에 존재하지 않던 이 호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었습니까? 아, 그 부분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떻게 구했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이 호혜가 예. 정말 조선일보의 호혜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어떤 거죠? 아, 그 부분 역시 말할 수 없는데요. 네. 저희가 만약에 이게 조선일보 호혜라고 확인하지 못했다면, 네. 예, 저희가 기사를 쓸 수 없었겠죠.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하면, 네. 그 1961년 그 5.16 쿠데타 당시에, 네. 조선일보가 호혜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요. 네. 그 당시 호혜와 이 1950년 6월 28일자 호혜가 네. 그 형식이나 판형이 거의 유사합니다. 아.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그 두 네. 호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뭐 어쨌든 저희는 이 호혜가 조선일보 호혜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미디어오늘이 이번에 보도한 이 호혜는 조선일보의 예. 그 호혜 정본이다. 이것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당시에 지금 이제 물론 역사가 많이 흘렀고 이제 언론사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예. 지금 사실 예. 뭐 날마다 뭐 종북 언론 뭐 종북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언론인데 예. 그 이 언론사 조선일보가 당시에 왜 이 같은 보도를 하게 됐을까요? 혹시 그건 취재가 좀 됐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저희도 흥미롭게 지켜봤는데요. 그러니까 네. 결국 조선일보 6월 28일자 이 호혜를 누가 썼을까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북한군이 서울을 함락한 첫날에 그러니까 북한군이 서울을 함락한 날이 6월 28일 네. 오전인데요. 첫날 북한 기자들이 내려와서 그 조선일보 편집국 윤정기를 장악한 다음에 그날 오후 바로 호혜를 찍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또는 북한을 지지했던 그 조선일보 내부의 기자들이 피난을 가지 않고 호혜 제작을 주도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당시 사료를 보면 북한은 서울을 점령하자마자 서울중앙방송국을 접수한 다음에 네. 당일 오후 9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방송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료에서 인민군이 조선일보 편집국을 점령해서 윤정기를 돌려 호혜를 뿌리게 지시했다. 이런 내용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아, 그런 내용은 역사적으로 남아있지 예. 않다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을 지지했던 일부 조선일보 기자들이 호혜 제작을 주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그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있는데요. 네. 이 조선일보에서 펴낸 이 90년 기념 그 서적을 보면요. 네. 6월 26일 조선일보 안에 지하 조직으로 있던 좌익 세력들이 실체를 드러내면서 회사 분위기도 급변했다. 이렇게 조선일보사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 방웅모 당시 조선일보 사주인데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신문사에 들어서자 기자들 가운데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때도 모르고 나타나느냐 이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조선일보가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조선일보 내에서 당시에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존재했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또 이제 조선일보사에서 1983년에 낸 태평로 일가라는 책을 보면요. 네. 방일령 조선일보 전 사주가 이렇게 당시를 회상합니다. 세상이 달라진 걸 알게 됐다. 네. 그때까지도 이제 조부 방응모를 가까이 모셨던 총무부장 김석택 또 신문사에 꽤 오래 근무했다고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미 지하 조직을 구성해놓고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만저만 상심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네네.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 내에 어떤 그 지하 조직으로 불리는 그 공산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신문 제작을 주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이 호회를 직접 작성한 사람이 누구다? 이거는 지금 취재가 좀 됐습니까? 호회를 작성한 그러니까 호회를 쓴 사람. 네, 네. 아,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됩니다. 네. 호회를 직접 쓴 기자가 누군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추정을 해보건대 당시 조선일보에 있던 그 북한에 대해서 좀 그 북한이 아시겠지만 90년대부터 기자 이름에 바이라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50년대에는 바이라인이 없고요. 누가 네. 썼는지는 지금으로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잊혀졌는데 90년대 이전에는 기자 바이라인이 없었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썼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런데 그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후자의 가능성,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기자들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미디어오늘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제 방응모 씨입니다. 사주 네. 방응모 씨인데요. 네. 그 당시 행적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네. 그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이 제일 먼저 피난을 갔었는데요. 네.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 씨는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다. 네, 방응모 씨는 피난을 가지 않고 신당동 자택에 머물다가 그해 7월 6일에 납북됐는데요. 네. 그분은 이제 1884년 평안북도 정조 출생으로 재력가이자 그 한국 독립당 당시 위원장이 김구 선생이었는데요. 네. 독립당 중앙 상무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는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납북구 행적은 특별히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 네. 저희의 관심사는 방모 씨가 왜 피난을 떠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것과 그 조선일보 후에 발행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인데요. 당일령 문화재단에서 1999년에 낸 당일령과 조선일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러한 증언이 있습니다. 방응모 씨가 피난을 가지 않은 것은 전체 상황을 잘못 판단한 원인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자기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이다. 방응모 씨는 조선일보를 경영하면서 서중애라는 장학회를 조직하여 네. 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이 빈곤에 고생하는 학생 60여 명을 도왔는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좌익이 되었고 월북한 사람도 여럿 있었다. 이렇게 증언이 나옵니다. 네. 또 1996년 방일령 문화재단에서 낸 개초 방응모라는 편전이 있는데요. 네. 이 저자가 이제 방응모 씨가 피난을 떠나지 않은 것을 두고 또 이렇게 서술합니다. 방응모는 자신이 키우다시피 한 개초 장학회 학생들의 일부가 공산당에 가입하고 있었다는 점에 너무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네. 그러니까 이 같은 서술을 종합해보면 조선일보 6월 28일자 호에는 뭐 이런 공산당 성향의 조선일보 기자들이 제작에 참여 또는 주도해 만든 어떤 작품이고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 씨는 그들을 믿고 피난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남아있다가 납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사실 해방정국 이후에 극심한 이념 갈등으로 지식인 사회가 굉장히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예. 조선일보 내부에도 분명히 이제 공산당 성향의 그 기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뭐 예. 자유주의 세력과의 갈등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북한군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이런 호혜를 발행했고 그것을 방응모 추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거는 좀 확인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까지 확인이 된다면 정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예. 이 호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어떤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까? 예, 조선일보 경영기획실로부터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요. 네. 예, 조선일보 쪽 입장은 이 호혜는 조선일보가 발행한 신문이 아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28일에 발행한 신문은 따로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당시 호혜가 발행되었다는 기록도 전혀 없다.
이게 조선일보의 주장인데요. 네. 이 조선일보가 주장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6월 28일자 신문은 네. 그 6월 27일 오후에 발행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석간신문을 다음 날짜로 발행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요. 네. 27일 오후에 28일자 신문을 만든 다음에 27일 밤에 신문 제작을 중단하고 이제 피난길에 올랐던 거고요. 네. 그리고 28일에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이 조선일보 호해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조선일보에서는 왜 이 호해에 대해서 본인들이 만든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부분은 네. 뭐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쳤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죠? 예, 현재 경영진 입장에서는 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과 관계없이 네. 예. 우리가 만든 신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경영진 입장에서는 당시 피난을 갔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윤정기나 그러니까 인쇄소 편집 과정을 주도할 수 없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네. 당시에 만약에 이 호해를 쓴 조선일보 기자가 생존해 계시다면 그분이 직접 예. 내가 쓴 것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예. 조선일보의 경우에 만약에 이 호해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오보 대응을 할 텐데요. 예.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아, 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했고요. 네. 예, 뭐, 저희는 조선일보 호해 원본을 확보했고, 또 그것을 또 공개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호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법적 대응에 있어서는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네.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미디어에서, 특히 이제 예. 한국 근현대사의 미디어의 역할과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를 끄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 예. 호해... 가능하면 재판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재판하면 예. 너무 힘들어요. 예. 아, 그렇지만 조선일보가 재판을 걸어오면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해야 될 텐데. 자, 그러면 국내 굉장히, 이 희귀한 호해만을 모으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운현 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도 호해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 호해 전문가들은 이번 호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 근데 죄송하게도 저희가 호해 전문가들한테 이 호해에 대해서 그 의견을 구한 적은 없고요. 예. 다만 역사학자분들에게 의견을 좀 구했는데요. 네. 그 역사학자분들은 대체로 의미 있는 사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일보 직원들이 이 호해를 발행했다면 네. 해방 전후사 당시 이제 48년부터 50년까지 남한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소위 뿌락치들이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 지지 세력들이 좀 살아남아 있었다 이런 거를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어떤 사료가 될 수 있다고도 하고요. 네. 또 당시 이 호해에서 소련군이 사용하던 어투나 이 막스주의자들의 어떤 문법도 확인할 수 있어서 역사적 사료로서 유용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역사학자분은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면 이 점령 기간 중에 그 점령군을 찬양하는 그런 언론들은 늘 있기 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 기자들이 주도해서 만든 호해라고 한다면 네.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지 이제 하루도 안 돼서 호해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세계사적으로도 이렇게 점령 당일날 이렇게 호해가 나와서 점령군을 찬양하는 언론은 유례가 없다는 네. 그 지적도 저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막스주의자 어법은 어떤 것들이 막스주의자 어법에 해당하는 거라고 하시던가요? 그 후반부에 나오는 그 선동적인 문구들을 보면 거기서 거기 나오는 단어들이 네. 그 당시 이제 그 북한에서 또는 남한에서 또는 소련에서 중국에서 사용하던 막스주의자들이 그 즐겨 쓰던
언어들이 있다고 어투. 합니다. 단어들이나 예. 네.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예. 역사적 사료 가치가 굉장히 높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결국 박물관으로 가야 되는 자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미디어오늘에서 보도한 이번 호외 이것이 한국 근현대사에 남길 의미와 파장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굉장히 큰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지금 뭐 제가 감히 말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네. 이 기사를 통해서 또 이 호회를 통해서 결국 시민들이 현재의 조선일보 그리고 과거의 조선일보 또 우리의 근현대사를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에겐 굉장히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민족이 갈라져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분단 7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에 미디어 오늘이 이렇게 대특종을 해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한국 사회에 있어왔던 당시 이념 갈등 그리고 지식사회에서 조선일보 안에 공산당 세력이 남아있었다. 이런 것들도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는 이 마당에 한국의 이념 갈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평가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제 미디어 오늘이 재미있는 온라인 투표를 했어요. 예. 미리 이렇게 간 보는 기사를 쓰셨는데 예. 예, 그 이렇게 조선일보의 그러니까 그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친 이 언론사는 어디일까요? 이렇게 해서 쭉 그 보기를 내주셨습니다. 그 온라인 예. 투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아, 저희가 집단지성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 투표하신 분들의 85%가 조선일보를 지목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예, 어떻게? 예. 예, 나머지는 한 8% 정도는 동아일보를 지목하셨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로 지목했던 곳이 놀랍게도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아, 한겨레 신문 창간이 88%인데. 예. 네, 그래서 이 뭔가 그 일베 회원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아니 일베 회원들이 충격받겠어요. 조선일보가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치다니 이거 불매운동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네, 그 85%의 여론이 조선일보를 지적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아,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선번호 274 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